오늘의 주제, 혼행, 국내 여행편. 작년 여름이 진짜 더웠잖아요. 알바하고 집에 오면 낮에 쌓인 열로 집이 찜질방 저리 가라인 거예요. 창문이 작으니까 바람도 별로 안 들어오고 선풍기 바람도 미지근해서 별로 효과도 없고 알바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바깥보다 더 더우니까 너무 축축 처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국내 여행지 당일치기 추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한적한 부여로 혼자 여행 다녔어요. 저는 한 2년 전쯤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진짜 좋아. 9월 첫 주가 2학기 개강이잖아요. 근데 방학 때 알바하느라 뭐 어디 놀러 가지를 못했어서. 근데 또 개강하면은 2학기 끝날 때까지 어디 여행 갈 기회가 없어지니까 나름 머리를 써봤어요. 개강하면 첫 주는 수업은 안 하고 OT만 하잖아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3박 4일간 나름 일탈을 해봤어요. 진짜 머리 썼네. 저는 편입할 때 혼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실기심을 봐야 되는데 배송되는 시간이 아침 9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상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래 아예 전날 미리 내려가서 근처에서 하루 묵고 시험 보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교통비 숙박비 드는 김에 혼자 여행이나 하고 와야겠다 싶어서 시험 전날 천안 시내 돌아다니면서 마음 좀 가다듬고 다음날 시험 봤어요. 그때 겸사겸사해서 첫 혼행하게 됐어요. 전 더위에 지쳐서 혼행을 갔잖아요. 근데 진짜 뚜벅이열이다 보니까 햇살을 그냥 직사광선으로 쬐면서 다녔는데 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도시가 되게 아담하니까 유적지나 박물관에서 안방이어서 실내 들어가면 에어컨 빵빵하니까 뚜벅이 여행도 그래도 좀 할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가 처음 운행이었는데 혼자여서 무섭다거나 딱히 그런 거는 없었지만 먹는 게 걱정이었어요. 맞아요. 식당에서 혼자 혼밥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서 사람들 시선이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검색해보니까 혼자 오는 손님을 싫어한다 이런 포스팅도 있었고 일탈을 하러 간 건데 소심한 혼밥 때문에 너무 소심한 일탈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현지 음식 경험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자전거로 제주도 일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때가 첫 혼행이다 보니까 먹는 게 걱정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천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시골 시내 정도로 생각하고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별로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터미널도 크고 맞아요. 가게도 많고 오 번화가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을지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식사는 당일치기다 보니까 점심만 현지에서 해결했는데 막국수가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서 막국수 한 그릇에 시원하게 뚝딱 했어요. 진짜 달고 시원하고 새콤하고 땀 흘리면서 갔는데 보람이 있더라고요. 또 앞에 강이 있는데 강바람 맞으면서 먹으니까 김치도 그때는 더위 때문에 고생했던 게 그냥 싹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 아침은 이제 숙소에서 주는 조식으로 해결하고 돈도 안 되고 점심은 제가 한라산을 등산했는데 숙소에서 김밥 싸줘가지고 산 위에서 김밥 먹고 버스로도 여행을 했거든요. 제주도 시골은 버스가 1시간에 한 대꼴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점심을 못 챙겨 먹었어요. 그땐 저녁은 하루는 이마트에서 즉석식품 사와서 숙소에서 먹고 하루는 군죽에서 매생이 굴죽을 사다 먹었어요. 군죽? 제주도에서 군죽? 근데 이게 진짜 와 신기하게 맛있더라고요. 응. 제주도라서 매생이랑 굴이 싱싱해서 그런가? 저 먹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응. 저는 버스 터미널이 백화점 건물이랑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드코트도 넓고 해서 그냥 백화점 푸드코트 가서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혼밥이면 어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돈가스 시켜서 만나게 먹었습니다. 돈가스. 막간 퀴즈 타임.